9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망월동에 와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겠지요. 문화의 전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춤을 추실까요? 무등산을 오르겠습니까? 에너지밸리가 확장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투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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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광주 전남 시민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첫 유세를 하고 그리고 새벽 기차를 타고 사전 투표를 광주 충장로에서 하고 오늘 10번째 여러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민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거입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규 속에서 만들어진 이 선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도적으로 기호 1번 문재인 광주의 힘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광주가 어떤 곳입니까? 광주는 새벽이요 정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입니다. 문재인 후보 과반 그 힘을 넘으려면 광주와 전남의 마지막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여정에 늘 그래왔듯이 광주가 우리 현대사에서 그 아픔과 그 피흘림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왔듯이 이번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이 우리 국민들의 갈망 속에서 광주 전남의 분들이 그 대열에 맨 앞장서 주셔서 한 분 한 분 투표로서 기록해 주시고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겨주시고 팔자치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가슴이 벅찹니까? 저는 이제 24시간 남았다 싶으면 정말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십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과 내일 저도 어떻게 이 심장 뛰는 걸 정말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밀리고 밀려서 기자 앞에 서서 31초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고 뜬 채로 있었다가 눈물을 주르륵 흘렸던 기억나십니까? 그 눈물이 뭐였습니까? 악의 눈물이었죠? 네, 저는 문재인 후보에게 바라는 것 광주 시민을 대표해서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국민이 아플 때 함께 있어달라, 함께 아파달라. 국민이 가슴을 칠 때 함께 울어달라. 국민이 행복할 때 함께 행복해달라. 저는 정말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과 함께 울고 웃는 광화문 시대의 대통령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대세입니다. 이제 문재인이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로 우리의 호남정신을 구현해 나가고 위대한 광주정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문재인을 반드시 대통령으로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문재인이 당당한 삶을 살았던 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문재인은 또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든든한 사람, 당당한 사람, 그리고 깨끗한 사람 문재인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고 호남정신의 미래를 열어가고 위대한 광주 시민들의 자긍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 28명 중에 오남 주신 게 23명을 국민의당 국회의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날마다 전라북도, 광주, 전남만 왔다 갔다 갑니다. 그런데 다음 대통령은 저는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 대통령은 우리 호남에서만 지지를 받는 정당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충청에서, 정상도에서 우리 호남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후보가 바로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께서 문재인 후보에게 5월 9일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신다고 하면 대한민국 실제로 전국에서 통합된 대통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역 감정 없어지고 호남차별 없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5월 9일 꼭 선거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랜만에 광주에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5월 9일 우리 광주에서만큼은 우리 문재인 후보를 7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십시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지금 국민통합을 하고 또 적폐를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만이 국민통합의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 5년 동안에 우리 국민이 이렇게 고단하고 이렇게 불행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문재인 후보는 5월 9일 우리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호남에서 전국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남북관계의 화해를 이끌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적어도 미국과의 갈등도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 문재인 후보에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옳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전국 방문국에서 가진 모략 중상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홍남 자유한국당 후보 홍 후보가 아주 문재인 후보를 악랄하게 비난하는데 그거는 이 대통령 후보로서 품위도 없는 사람이고 또 가치도 없는 사람이니까 귀담아 안 들어도 됩니다. 특히 우리 광주 호남에서는 그 자유한국당 후보에게는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고 이제 5월 9일을 며칠 앞두고 우리 광주 시민들이 호남 시민들이 전국에 아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고 전화를 해서 전국에서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전력 투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전 해군 참모총장 황기철 제독입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군인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안보관은 국가가 곧 국민이고 국민에게 충성하고 존경하는 것이 저희 삶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군이 무능하고 부패의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강한 안보는 국민들의 신뢰와 그리고 높은 사기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안보는 말로서가 아니고 행동으로서 그리고 숙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숙제를 줄 수 있는 그런 안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이 우리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라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어제 오늘 광주에 머물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애국심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기호 1번을 선택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